우리 7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바쁘게 나가야 될 것 같으네요. 주님께서 공중에까지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는 주님 공중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 공중에까지 재림하실 주님, 공중에까지 오시면은 우리를 주님 있는 곳으로 끌어올리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될 이 놀라운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게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7년대 환란이 시작되는 이 순간 교회가 들림받게 되는데 그때까지의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게 되면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은 대혼란이 올 것입니다. 어떤 혼란이 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니와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사는데 이 성도들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니까요. 이것은 기정사실이거니와 이것 때문에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도 맞지만 그 성도들 중에는 버스 운전사도 있을 것이고 택시 운전사도 있을 것이고 열차 기관사도 있을 것이고 비행기 조종사도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 조영재님이 고향에 가는 바람에 못 나오셨는데 조영재님이 여행가서 만났던 사람 중에 이 공항에서 근무하는 아마 그분도 기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조영재님이 대화해보면 그분도 정말 가까워졌다고 그분도 믿는 분이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때로는 공장에서 우리 형제님들 마냥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으면서 일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대혼란이 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들림받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그리스도의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혼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혼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랑 되시는 분이 되시고 이 교회는 신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휴거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다만 암시로만 되어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과 연관되는 이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것이 바로 예언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리스의 심판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언급해주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심판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벌을 받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상의 상급을 받는 곳인데 그 상급을 받는 동시에 또 손실을 받는 손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야, 나도 많은 상급을 내가 그 나라에서 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많이 손실이 됐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심판대는 헬라어로 베마인데 이 베마는 경기장에서 선수들에게 상을 주는 보상의 자리를 말하더라고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구원받고 난 후에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대한 이런 상급이 그 자리에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각각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악이란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아가도스와 파울로스를 사용했더라고요. 이것은 모두 그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이런 거 또는 윤리적인 어떤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그 이 받아들일 만한 것과 또 가치 없는 것을 나타내는 이 두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심판하시는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느냐 이 받아들일 만한 것들 얼마나 기쁘시게 했느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될 것이겠죠.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말씀을 좀 보실까요? 아,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에 대한 이와 같은 기대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런 기대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스럽고 힘들지만, 또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상급을 받느냐 여부는 우리가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땀이 나지요. 또 육체적 힘도 들지요. 고통스럽지요.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도 좀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0절 여기 보면은 또 심판대가 나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네가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형제를 비판하고 만약에 형제를 없인 여겼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을 충분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손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에도 동일하게 중요한 평가가 주님께로부터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대는 어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나,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은 크고 흰 보좌가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크고 흰 보좌는 우리가 뭘 생각해요? 이것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해서 심판하고 나서 지옥으로 보내는 이와 같은 최종적인 이와 같은 심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무슨 심판이라고? 백보좌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심판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 14장 10절에 나오는 이 심판은 그런 류의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서 평가를 받고 또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급은 의인들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을 보면은 주님이 이웃을 식사에 초대할 때는 부한 사람 또 나를 도로 초대해서 내가 초대한 것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 초대하지 말고 병든 사람,
또 절름발이, 소경 등등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에 초대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그러면은 그날에 그들이 이 땅에서 갚을 것이 없어서 못 갚았기 때문에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대신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하잖아요. 어디에서? 심판대에서. 그래서 이 심판대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시상식이 끝나면 어린 양의 혼인이 있습니다. 예, 다시 계시록 말씀 가서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했는데 이 말은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카이오멘 카이 아갈리오멘 이런 단어를 써놨어요. 이것은 본절 외에 신약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팔복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팔복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 끝머리 가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공개하고 등등 주님을 인해서 받는 핍박과 박해,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이 뭡니까? 그들의 상은 왕국에서야 받을 상입니다.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이 큰 상,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과 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연결해서 맨 처음에 창세기로 가서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오지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 말씀에서 이 어린 양의 혼인에 대한 모형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맨 처음에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그 혼인에 대한 비유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잖아요. 예레미야 말씀도 나오고 예레미야에서는 3장 14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통해서 거기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모형으로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패역한 자들아, 나는
나는 너희 남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도 이는 너희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이렇게 이 구약의 말씀에서 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과 주님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말씀에 가서 여기 보면은 이 어린 양의 혼인에 등장하는 그의 아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오순절부터 7년대 환란이 시작되기 전 교회가 휴거되는데 바로 그때까지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서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중매된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에베소 5장 22절로 32절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랑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신부로서 함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결혼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완전한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하반절에 보면은 계시록 19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준비하였으므로 결혼식에서 준비된 이 신부를 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최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신랑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된 우리가 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앞에 나타날 때에 신랑 앞에 나타난 신부가 정말 아름답게 나타난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줬는데 뭘 또 깨끗하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그 부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깨끗하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몸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등등 잘못된 행동으로
잘못된 언어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나요?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뭘? 예,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고 생각을 지켜야 되고 행동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거룩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전도하다 보면은 이단들을 만나서 대화하게 되잖아요. 이단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게 되면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들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면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육신만 깨끗하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도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더러운 것들로 우리가 노출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씀 보는데 그 더러운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것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말씀 8절로 와서 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신부에게 입혀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꾸준하게 보여주는 의로운 행실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시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부터 휴거까지 교회의 모든 지체들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의로운 행동. 그래서 우리의 그 옷은 구원의 옷이 아니에요. 구원의 옷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그때 받을 스스로 이 땅에서 스스로 옷을 짜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마포 옷을 받기 위해서 정말 아름답고 빛나고 반짝반짝 빛나고 이런 세마포 옷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옷을 짜고 있구나. 한올한올 지금 옷을 짜고 있구나. 어떤 옷으로? 빛난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짜고 있구나. 이렇게 짜여진 옷을 주님은 그때 입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때 받게 될 이 옷은요 똑같은
똑같은 세마포 옷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그 옷이 달라질 것이라고 나는 분별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표현한다면은 옛날에 왕궁에서 입던 비단 옷, 정말 아름다운 이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수수한 평범한 옷을 입고 있고, 저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받게 될 이 옷은 다 다양할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한 옳은 행실은 이 놀랍고 복된 혼인 때 주님께로부터 직접 입도록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런지요.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 요한은 천사로부터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기록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혼인과 혼인잔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혼인과 혼인잔치는 다른 거예요. 7절에 나오는 말씀은 혼인에 대한 말씀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은 교회가 하늘 신부로서 하늘 아버지 집에서 혼인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혼인 잔치는 아버지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이제 데리러 오시는데 그때에 봉중에까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이날이 올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아버지 집에서 가지려고.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손님이죠. 그래서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대환란 전반에 걸쳐서 전해진 우리 주님에 대한 복음이 있죠. 이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천년 왕국, 이 왕국이 시작되는 이때에 혼인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 시대에 초청된 이와 같은 그 화객들은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있죠. 구약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맨 마지막
사람이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여기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침례 요한은 자신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찾아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럼 침례 요한이 뭐라는 거예요? 하객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러 왔잖아요. 마지막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그 혼인 예식에 하객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구약의 성도들이 이 교회가 주님과 혼인을 갔는데 거기에 하객으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다시 10절 말씀, 계시록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 요한이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천사에게 제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제지를 당합니까? 제지를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그리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주님의 증언을 받은 똑같은 종의 입장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 종과 종, 천사도 종이고 사도 요한도 종입니다. 종과 종은, 종끼리는요, 경배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경배를 받으실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께만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이 사도 요한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요한과 형제들과 같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모든 형제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언의 참 목적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는 데 있다 하는 이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언의 영은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주님께서 하신 사역 그리고 주님에 대한 것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이 예언하는 이 영의 주요 관심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핵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영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영에 의해서만 우리 주님의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 나가는 이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또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준비하는 동안 역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나를 다시 돌아보고 또 장래에 있을 그 주님께 받게 될 그 깨끗한 세마포도 생각해보고 하면서 야, 이 땅에서 함부로 내가 살 게 아니다.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참 함부로 살 이와 같은 내 생이 아니다. 남은 생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이와 같은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생활하시고 그날에 주님 앞에 받게 되는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정말 누구 옷보다도 아름다운 이와 같은 옷을 받는 그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